네, 조금은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가 학생들에게 라이터 불을 갖다 대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렸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. 해당 교수는 과장된 부분도 있지만 자식을 대하는 마음으로 한 행동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. 윤재민 기자입니다. 서울의 한 대학교에 붙은 대자보입니다. 예술대 소속 김모 교수가 학생들을 엽기적으로 폭행했다는 내용입니다. 김 교수가 술병이나 골프채로 때리거나 살점이 뜯길 정도로 꼬집는가 하면 라이터 불로 화상을 입혔다는 게 학생들의 주장입니다. 사실은 다 그대로 맞고 더하면 덜지 덜하진 않았다고. 일부 여학생들은 김 교수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증언도 내놨습니다. 세미나를 가서 입술을 거부하는 여학생들을 강제로 물에 빠뜨리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빤히 쳐다봤다는 주장입니다. 노골적으로 막 가슴 부위 쳐다보시면서 약간 야 너는 뭐 이러면서 약간 그런 이런 손짓 하셨던 거. 김 교수는 폭행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했습니다. 하지만 자식을 대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고 학생들의 주장도 다소 과장됐다고 해명했습니다.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으쌰으쌰거리기도 하고 그 와중에 뭐 풍력도 있었겠지만은 진짜로는 뭐 부모 진정으로 했었고. 학교는 김 교수를 직위 해제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. 행동이 아니라 작은 건이고 이거 사실 좀 큰 건데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안 되네. 경찰은 조만간 김 교수를 폭행 혐의 등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. TV조선 윤재민입니다.